18절은 환과 채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원에 여러분 2를 안 듣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이 뭐 링이나 필드가 다른 수학 과목 3학년 이상 과목들에 다 나오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미 필드의 정의 뭐 그런 것들 고급 해석학 시간에도 나오고 있을 거고 뭐 그걸 바탕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걸 정의를 안 하고 학기를 끝낸다는 건 말이 안 돼서 오늘 네 이거는 꼭 끝내고 여러분 여기까지는 시험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보죠. 그러니까 오늘의 내용은 환, 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채, 필드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죠? 네. 그러면은 먼저 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동기부여부터 할게요. 우리는 그동안 Z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했어요. 대수 시간에. 그러면은 Z에 대해서 뭘 공부했죠? Z가 군이다라는 거를 공부했죠. 그래서 Z가 군인데 더하기에 대해서 가왕군이라는 걸로 많이 공부를 했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곱하기에 대한 연산도 사실은 생각을 했어요. 그죠? 곱하기에 대한 연산을 생각할 때는 물론 0을 빼고 생각하고 곱하기는 9는 아니에요. 그죠? 9는 아니에요. 왜냐면 뭐가 없기 때문에? 여건이 없기 때문에 뭐 2에 대한 여건이 없잖아. 2분의 1 같은 거. 그죠? 하여튼 뭐 곱하기에 대해서 9는 아니지만 연산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9을 공부할 때는 Z 그러면은 더하기에 대해서만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Z를 보면은 뭐가 있어요? 더하기도 있지만 곱하기라는 연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연스러운 Z에 자연스러운 공부를 하려면 더하기뿐만 아니라 곱하기를 동시에 봐야 되겠죠.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더하기만 공부하면 일부만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연산을 동시에 가지는 수학적인 대상을 공부하는 거예요. 더하기하고 곱하기 두 개를 동시에 가지는 그게 이제 환의 정의인데 환이라는 것은 이제 R이라는 게 집합이고 연산이 두 개가 있어요. 더하기라는 연산과 곱하기라는 연산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 공리를 만족한대요. 첫 번째 플러스만 생각하면 가왕군이 돼요. 그 다음에 곱하기에 대해서는 좀 더 약한 조건들이 있어요. 먼저 곱하기에 대해서는 결합법칙이 성립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더하기와 곱하기에 대해서 결합해서 두 개를 같이 섞어서 만드는 법칙들이 있죠. 그게 뭐예요? 분배법칙, 그죠? 그걸 만족해요. 분배법칙은 이거죠. A 곱하기 B 플러스 C는 AB 플러스 AC. 반대로도 하나 있죠. 그죠? A 더하기 B 곱하기 C는 AC 더하기 BC. 이걸 만족하는 게 분배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집합과 연산, 더하기 연산, 곱하기 연산이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면 그러면 그 R을 환이라고 불러요. 링이라고 불러요. 네. 그러니까 이거 보면 더하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강한 조건이죠. 군의 조건과 가환이라는 조건까지 만족을 하고 있고 곱하기에 대해서는 뭐예요? 결합법칙만 요구를 했죠. 그렇죠? 좀 약하죠. 그러니까 뭐 항등원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여건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군의 조건보다 훨씬 약한 조건을 요구했고 왜 그랬냐? Z가 예를 들면은 여건이 없을 수 있잖아요. Z의 원소가. 그래서 Z에 대한 곱셈에 대해서는 결합법칙만 요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분배법칙을 요구한 거예요. 지금 잠깐 시간 줄 테니까 기억을 하세요. 어떤 법칙들인지 머릿속으로 정리를 좀 하세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다음에 이제 예제를 볼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집합들 뭐 있어요? 정수의 집합 Z, 유리수의 집합 Q, 실수의 집합 R, 복수수의 집합 C. 이것들은 다 환이에요. 맞아요? 잠깐 생각해보면은 맞죠? 일단 연산 두 개가 있죠. 더하기 곱하기 다 가능하잖아요. 숫자들은.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에 대해서는 가왕군이죠. 그 다음에 곱하기에 대해서는 결합법칙 성립하죠. A, B 곱하고 C를 나중에 곱하나
A에다가 B3를 곱하나 똑같잖아요. 우리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분배 법칙도 다 숫자들은 성립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환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제를 들어보면 R이 어떤 환이라고 하자 그랬어요. 여기서 일단 여러분 기호를 약간 앞으로 이런 기호를 주의 깊게 보세요. 그냥 R을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환에 대한 R이에요. 링에서 온 R이고요. 이렇게 두껍게 쓰면은 이건 뭐예요? 실수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구별을 지을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도 쓸 때 구별 지어서 쓰면은 더 좋겠죠. 여기서 R이 환이라고 하자. 그럼 여기서 R은 실수의 집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실수의 집합 R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 환이나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R에는 뭐 Z도 갖다 놓을 수 있고 C도 갖다 놓을 수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랬을 때 MN 괄호 열고 R 괄호 닫고는 이건 뭐 우리가 잘 아는 정의죠. 뭐였죠? R의 원소를 성분으로 가지는 n 곱하기 n 행렬의 집합이죠. 이렇게 정의했을 때 MNR은 환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일단 제일 먼저 연산 두 개 정의 잘 돼요? 더하기 곱하기 행렬이 있으면 더할 수도 있고 곱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에 대해서 군이라는 건 이미 했었고 가왕군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고 곱하기에 대해서는 결합법칙이 성립해요? AB라는 행렬을 AB를 곱한 다음에 C를 곱하는 거랑 A에다가 BC 곱한 거를 곱하는 거랑 같다는 거 잘 알고 있죠. 선형대수 시간에도 공부를 했고 그죠? 네, 그래서 그 결합법칙 성립하고 분배법칙도 성립하죠. 그래서 그건 환이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예제인데 R에서 R로의 함수들의 집합을 F라고 할게요. 여기서 R은 두꺼우니까 뭐예요? 실수에서 실수로의 함수들의 집합이에요. 그걸 캐피탈 F라고 하면 우리 전에 이런 거 정의했었죠. 두 함수의 합과 곱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요. 이런 것도 여러분 쓸 줄 알아야 돼요. 안 보고 그냥 F 플러스 G를 써라. 그러면 R에서 R로 가는 함수고 뭐 이렇게 된다. 이런 거 쓸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곱도 있고 그랬을 때 이 F는 더하기 곱하기에 대해서 환이 돼요. 네. 여기서 곱하기는 사실 뭐예요? 무슨 함수예요? 잠시만요. 여기서는 그냥 함수값의 곱이네, 그죠? 네, 곱하기는 보통 두 가지로 정의가 가능해요. 함수값을 곱하는 걸로 정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합성함수를 정의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곱으로 정의를 했죠. 네. 그랬을 때, 네, 뭐 이게 환이 된다는 거는, 일단 더하기에 대해서 군이 된다는 거는, 가왕까지 된다는 거는 우리 전에 군에서 봤었고, 곱하기가 뭐, 이렇게 해서 뒤에 hx를 곱하나, 아니면은 gx, hx 먼저 곱한 다음에 앞에 fx 곱하나, 똑같죠, 그죠? 실수들이니까. 그러니까 결합법칙 성립하고 분배법칙도 성립해요. 다 실수들의 더하기 곱하기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성립한다는 거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직접 해봐야 돼 이거를. 네, 잘 모르겠으면 네, 그 다음 넘어가죠. 그 다음에 NZ라는 집합도 환이래요. NZ라는 집합은 뭐죠? 어떤 수들의 집합? N의 배수들의 집합이에요. 정수 중에 그죠? N의 배수들의 집합은 환이다. 그러면은 뭐 이것도 생각해보면 돼요. 그죠? 더하기 곱하기에 대해서 닫혀있고 뭐 이렇게 그럼 다 만족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게 이제 그 곱하기죠. 그 집합의 곱. 집합의 곱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아는 더하기하고 곱하기에 대한 연산을 정의를 하면 이것도 환이라는 것 확인할 수 있어요. 뭐 여러분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아 이렇게 확인 체크가 되면은 좋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이렇게 써보면은 네, 확인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기호가 나와요. 정수배에 대한 기호인데 이거 여러분 좀 헷갈리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 주의를 해야 돼요. 특히 뭐랑 헷갈리냐면은 환에서 곱하기가 그냥 정의되어 있잖아요. A라는 원소, B라는 원소가 아래 원소일 때 A 곱하기 B라는 게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거랑 약간 다른 곱하기예요. 이거는 곱하기 이것도 곱하기지만 이거는 환의 원소끼리의 곱이 아니라 어떤 환의 원소에다가 어떤 정수의 배수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상수배를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정의니까
정리 한번 보죠, 뭔가. A는 R의 원소고요. 여기서 잘못됐네요, 지금. 이거는 네, 그냥 이렇게 R이라고 써야 맞아요. 환에서 온 거고 그 다음에 N은 Z, 그러니까 정수에서 온 거예요. 그랬을 때 N 곱하기 A를 정의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그냥 뭐 AB가 R에서 왔을 때 B 곱하기 A랑 다른 거죠? 다른 세상에서 온 원소예요. 이 N이라는 게 R에서 온 게 아니에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R은 뭐일 수도 있어요. 행렬일 수도 있잖아요. 행렬에다가 뭔가 뭐 몇 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N 곱하기 A 이거의 정의는 뭐냐면 A를 N번 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N이 양수이면 N이 0이면 0이고 N이 음수이면은 마이너스 A를 마이너스 A를 N번 더한 거예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 Z5 곱하기 Z4인데 이런 게 있다 그럴게요. 4 곱하기 1,2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1,2를 4번 더하라는 의미예요. 그죠? 네. 왜냐하면 4가 여기에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사이에 여기 안에 있는 Z5 곱하기 Z4 사이에 있는 두 개의 원소 간의 곱에 대한 정의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무슨 얘기예요? 1,2라는 그 안에 원소를 4번 더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돼요? 4,8이 되죠? 그러면은 뭐 모듈러로 줄여주면은 4,0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3에 3,2면은 3,2의 역원을 3번 더하자는 거잖아요. 3,2의 역원이 뭐예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죠? 그거를 3번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이고 모듈러로 바꿔주면 1,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보죠. 판 아래 덧셈 항등원을 0이라고 AB가 R의 원소로 하자. 이것도 잘못됐죠? 네.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은 거를 증명하세요. 이거 우리 뭐 전에도 했던 거잖아요. 군에서. 그죠? 보면은 뭐냐면은 0 곱하기 A는 A 곱하기 0은 0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A 곱하기 마이너스 B는 이 마이너스를 막 바꿀 수 있는 거죠.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A로 붙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같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이렇게 AB랑 같다 이거예요. 그죠? 뭐 다 아는 거잖아요. 우리 숫자로 하면 다 아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게 일반적인 환에서도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2, 3번은 거죠. 마이너스를 막 밖으로 빼고 뭐 안으로 다시 넣고 막 이게 자유롭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마이너스 나오고 마이너스 나오니까 플러스 돼서 AB 되는 거고. 그죠? 증명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이제는 좀 익숙하죠. 보죠. 먼저 1번을 증명하기 위해서 0 곱하기 A가 0이다 라는 거를 보일게요. 그러면은 A 곱하기 0이 0인 거는 비슷하게 증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세 개 다 같은 거죠. 0 곱하기 A가 0이다 라는 거는 어떻게 보일 수 있냐면 이렇게 속어 법칙을 좀 이용하려 그래요. 0 곱하기 A를 다르게 한번 써볼게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0이 0 더하기 0이랑 같죠. 항등원이니까 0이. 그럼 이거를 분배 법칙을 쓰면 어떻게 돼요? 0A 더하기 0A예요. 그죠? 다른 한편으로는 0 곱하기 A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0A 더하기 0으로 쓸 수 있죠. 0은 더나 많아는 수니까. 항등원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환은 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의 성질을 쓸 수 있어요. 아무거나. 군에서 배운 게 속어 법칙이라는 걸 배웠죠. 그러면 뭐예요? 이게 이거랑 같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 속어만 가능하잖아요. 그럼 0 곱하기 A 하나 속어하면 뭐가 뭐랑 같아요? 0 곱하기 A랑 0이랑 같다는 거죠. 그죠? 네.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2번 요거 한번 해볼게요. A 곱하기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AB랑 같다. 그럼 이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A 곱하기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AB다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뭘 보이면 돼요? 그것만 파악하면 끝나요. 뭘 보이면 돼요? A 곱, 이것의 의미는 A 곱하기 마이너스 B가 AB의 뭐란 얘기예요? 여건이란 얘기죠. 여건. 그러니까 두 개를 더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걸 보이면 돼요. 0이 된다는 거 보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더하면 여기서 뭘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새로 배운 법칙이 뭐냐면 분배 법칙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더 쉽게 뭔가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분배 법칙을 쓰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B로 묶을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 더하기 A예요. 그러면 이 두 개 여건이니까 뭐가 돼요? 0, 0이 돼버리죠. 앞쪽 부분이. 그러니까 0 곱하기 B고 그게 뭐가 돼요? 그거는 아까 1번에서 뭐라 그랬어요? 0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얘랑 여건 관계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뭐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것도 보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B가 AB다.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거는 2번을 쓰면 돼요. 여기서 2번의 내용을 쓰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에 있는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갈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에 있는 마이너스도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AB가 되잖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면 뭐 돼요? 그냥 플러스 되죠. 여건의 여건은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B가 되는 거죠. 그렇게 증명할 수 있다. 네. 네, 뭐 결과는 쉽죠? 우리 잘 아는 거잖아요. 그죠? 네. 결과는 잘 기억하면 되겠고.